네, 다음은 대표자 수락 연설이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신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본행사 전 일부 본회의에서 네, 본행사 전 일부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가 선출됐는데요. 초대 당대표를 맡게 되신 이준석 당대표를 모시고 수락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께서 동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오늘 이 국회 대회의실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국회 회관의 그 회랑까지 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다들 조마조마하셨죠? 이게 창당이 될지 맨날 인터넷에서 비하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준석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드루킹과 같이 조작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종편방송 나가서 떠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 요즘 이제 버전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탈당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안 모일 것이다. 돈이 없을 것이다. 창당 못할 것이다. 컨테이너 놓고 하는 거 아니냐. 다 거쳐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부끄러운지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여기 한번 모인 분들과 함께 그 선입견을 좀 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당을 이끌 기회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창당 과정 동안 성공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온 세 명의 창당 준비위원장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이기인, 허은아, 천하람, 이 세 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개혁신당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 27일 날 탈당을 선언했으니까요. 24일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연말연시가 끼어 있고 이 정도 속도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사실 차체 크기는 조금 작아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당을 이끈다는 것에 그 무게에 대한 고민은 이미 다 했습니다. 충분히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키를 건네받는 이 차는 예전에 제가 몰아보던 차와 아주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파워 핸들이 없어가지고 방향을 바꾸려 그러면은 조금 더 큰 완력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몰아보면 수동 변속기가 달려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꿀렁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여러분이 명령해 주신 대로 이 키를 받아들겠습니다. 이 차에 5만 5천 명의 자발적인 당원들이 누구의 동원 없이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창의적인 활동으로 이 차의 엔진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차에 탑승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태우고 이 차를 30년 뒤에 미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개혁의 고속도로 위에 한번 태워보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장장이가 강한 철을 얻고자 할 때 빨갛게 달군 그런 쇠를 액체 속에 담궈서 냉각시키는 과정을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달군 쇠를 기름에 담궈서 담금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물 담금질을 해왔습니다. 물은 기름보다 냉각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할수록 아주 단단한 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속에 달궈진 철을 넣었을 때 쨍 소리가 나면서 균열이 생기거나 휘어버리면은 그 칼은 쓸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가 정치에서 걸어온 그 길 속에 때로는 담금질을 피해갈 수도, 깨어지거나 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에 적당한 온도 속에서 담궈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대한민국의 기회의 사다리라는 것에 항상 감사해왔고, 제 다음에 누군가가 타고 올라갈 그 사다리를 유지하고 밑에서 잡고 있기 위해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에서 가장 어렵고도 세게 담금질되는 도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담궈진 저에게 더 강한 담금질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불 속으로 뛰어들고 더 인고한 다음에 물 속에 담가지는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선은 지금까지 벼려온 그 칼로 과감하게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사회개혁의 길로 이끌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쾌도난마의 자세로 개혁의 병목지점을 뚫어내지 못하면 저는 또 도전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어도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에서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오렌지색 옷을 입은 것입니다. 탈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당원을 모으지 못할 것이다, 돈이 없어서 창당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안타깝게도 본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개혁은 바뀌지 않으려는 관성과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그 관성을 이겨내지 못했던 그 앞에 많은 개혁의 기수들이 지금까지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개혁을 통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읽는 사람들은 맹렬하게 개혁에 반대할 것입니다. 반대로 개혁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정작 본인들이 누리게 될 변화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바우처와 할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 관점에서 대한노인회장께서 하시는 천안에 지하철 타고 가서 소주 한잔하고 돌아오는 행복을 뺏지 말아달라는 그 부탁, 누리던 것을 왜 뺏어가냐는 관성의 측면에서 저는 완벽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간다고 해서 그런 주장에 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어느 할머니는 장에 나가서 하루에 나물 팔아서 5만원씩 버시면서 오며 가며 버스비로 왕복 3천원씩 부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시고 오늘도 집을 나서실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도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50년 전의 삶을 생각하며 살기 좋아졌다고 순박하게 웃으시면서 살아가십니다. 저는 지방을 돌 때마다 그런 아픈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 할머니가 아니라도 저는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고 그래서 창당을 합니다. 대도시권에 역세권에 거주하시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혜택이 없었지만 개혁신당의 교통바우처와 할인정책으로 어쩌면 더 저렴하게 편하게 이동하게 되실 80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적극적인 개혁으로 지금까지 그분들이 강요되었고 받아들였던 체념의 관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선거 결과와 별도로 측정되는 우리의 성과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상상만으로 대한민국이 조금은 덜 삭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수반될 교통바우처 정책으로 교통복지의 불균형 문제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그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탈해로 얽혀있는 연금개혁, 국방개혁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월 1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월 수십만 원의 연금을 깎고 그 대신 어떻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할 것이냐라는 난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시험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미 출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정치하는 동안에만은 이 문제가 터지질 바라지 않는 그런 정치적 자세로 일관해온 정치인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치권에서 펜을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려가기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힘주어 개혁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는 정치, 사회, 문화 개혁의 기회는 잘 정립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4년마다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총선이 되었을 때 44살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30%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지나가게 되면은 저희는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더 늦출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류호정 의원이 오셨습니다. 오실 줄 알고 있었고 오면은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류호정 의원과 새로운 선택에서 최근에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꺼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로 간의 창당 실무가 바빠 정확히 어떤 취지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는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평가하고 싶은 것은 류호정 의원께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물꼬를 트셨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병역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방침을 곧 국민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탈당 선언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 문제 또한 골물대로 골랐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접했던 참담한 뉴스가 있습니다. 120kg의 고도 비만 체중을 가진 분을 굳이 징집해서 휴전선의 철책선 앞에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이 만약 보수 정당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의 병역 정책이라면은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누군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판을 깔아놓으니까 발표할 때 세부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 슬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불안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조마조마하시지만 저는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제 무엇이 과연 발표될까에 대한
오늘 이후 상대 정당의 두려움과 궁금함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으로서 가졌던 비겁함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힘을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뜻을 모으기 전까지 이번 선거를 이재명과 윤석열의 서로를 악당으로 하는 빌런 대결로 한다면 된다는 그런 안일함 속에서 준비해오던 그들에게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진정으로 정치에서 다루기를 기대했던 논제들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단계에 내몰린 지금 시급한 개혁과제 앞에 서서 매번 혐오니 갈라치기니 싹수론이니 덧붙이면서 인신공격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시간이 왔습니다. 빠르게 우리는 이제 육상경기에서 달려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경기장에 망건에 갓 쓰고 도포 입고 집신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 채로 육상 경기장에 나타난 그들은 이 경기가 바로 개혁 경쟁의 달리기임을 모르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래서는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룰이 아니라 우리 개혁신당이 설정하는 개혁 경쟁의 룰로서 이번 총선을 치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연금개혁을 하다가 시위대에 둘러싸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하르츠개혁을 주도하다가 17년 동안 정권을 잃었던 슈레더 총리의 기억이 저에게는 참 용기 있는 지도자들로 기억되고 우리는 저것보다 더 나은 개혁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다가왔을 때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은 우리도 섣불리 개혁하다가 정권을 잃으면 안 되겠다 라는 대중영합주의로 자리하게 된 것이 아닌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유럽병과 맞서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악마르슈와 같은 모습으로 정치를 바꿔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보신주의 속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투표용지에마저도 한자로 이름 쓰라고 강요하는 도포 입고 갓 쓰는 전통보다 더한 전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잃어버진 30년의 일본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코 선언합니다. 우리가 개혁의 길을 선도하고 앞장서 나갈 때 대한민국이 과거 동아시아에서 빛나는 민주주의의 선진국이 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개혁의 선진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에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더 많은 논쟁이 자리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태극기를 머리에 들고 머리에 붙이고 시위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애국자요 하는 우월감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0년 전에 독재와 싸웠던 그 훈장 하나만 가지고 정치를 가벼운 선악의 구도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우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개혁신당의 시작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내외빈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2011년 12월 27일 제가 정치를 시작하던 날
우는 게 아니라 좀, 예. 저는 사실, 그 나라를 들어서는 순간까지, 김종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람되게도,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저같이 27살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 당시에 제가 비대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고 다만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다루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박근혜 안 뽑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정말 잘했어 그러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혼내기만 했을 때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보다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소리내어서 잘못된 것을 말했을 때 그 당시 73살이셨던 김종인 위원장처럼 후배를 격려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은 아마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은 트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참 많은 추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 비대위 회의에서 저희가 의결했던 안건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잘못되었음을 모두에게 외치면서 온몸으로 저항하다가 도저히 이당과 함께 못하겠다,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 하면서 분연히 떨치고 나간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김성식, 정태근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의결했던 것이 저분들이 나간 것에 절대 비판하지 않고 저분들이 가는 길을 응원하겠다, 그래서 두 분 지역구에다가 무공천을 하겠다고 의결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정태근 선배가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에 함께하게 된 것,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화였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환영합니다, 정태근 선배. 그리고 정말 저보다 더 먼저 권력의 탄압을 받고 어쩌면 저 대구광역시 북구 출신의 대구 아재가 민주당까지 가서 고생하시고 이제 또 불합리한 일을 당하시고 더 용기를 내서 이제 새로운 길을 하는 우리 조홍천 의원님 항상 감사하고 환영하고 조홍천 의원님의 용기를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말 제가 꿈도 못 꾸던 과학기술에 대한 대화를 4시간 동안 하면서 예.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꿈꾸게 해주신 저희 어머니와 이름이 같으신 약양자 의원님 우리는 이럴 운명이라서 각자 당색을 오렌지색으로 골랐나 봅니다. 누군가는 제주항공 같다고 하겠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감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태섭 의원님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몇 번이나 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름을 얘기하던 중에 제가 또 용기를 얻었던 거는 아 금태섭 의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비빔밥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뜻을 함께 하더라도 뜻을 달리하는 지점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를 아무리 욕해도 상관없고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을 드러내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익명 인터뷰로 칼을 꽂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얘기하지 않고 핵심 관계자를 두고 얘기한다든지 이러지만 않았음 생각으로 저희는 비빔밥의 테두리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님 항상 저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비빔밥 내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면은 유호정과 함께 색깔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사실 지난 세월 제가 어려운 과정을 겪는 동안 먼저 전화 주셔가지고 후배를 격려해 주셨던 모습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또 부의장님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어른을 모시겠다고 우리 당원들 앞에서 포항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예. 어느 귀신 잡는 해병대원보다 더 용감하게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용기 있는 아들을 두신 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계신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김봉순 여사님께 다시 한번 저희도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5만 5천 명의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 우리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적어도 우리보다 용기 있게 싸우는 박정훈 대령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을 우리 개혁신당에 영입하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싸운다는 느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권 1년 차에 대통령과 싸우겠다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권 1년 차에 대통령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회유와 압박과 협박과 멸시를 모두 버텨내고 나에게 와가지고 항상 친하게 지내자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최대한 먼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편방송에 가서 하루하루 떠들어대는 걸 보면서 그 시간을 감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압니다. 저는 지금 박정훈 대령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최상병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아주 고된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이 영입한다고 오시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생각은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각자의 위치에서 용기 있게 싸우고 있는 그래서 아무리 검사의 칼이 얼마나 담금질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칼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섰다. 그게 바로 개혁신당 아닙니까 여러분?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보다 뭘 잘하냐고 묻는다면은 개혁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교육 격차를 때려잡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조를 어떻게 맛깔나게 때려잡느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고용이 촉진되는 그런 개혁이 바로 우리의 노동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개혁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치를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12년쯤 걸리니까 집권 여당 대표 할 수 있겠더라고요. 10년 정도 있으면은 한 30년쯤 진정성을 갖고 우리 모두가 어디에 몰두하면은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0년 뒤에 그때 대한민국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은 김종인 위원장님은 114살이 되십니다. 그 자리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개혁의 성과를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90살이 되시기 전에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신당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한심한 문법에 동화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시면은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요즘 제가 창당하면서 창당준비위원장을 천하람 위원장과 이기인 위원장, 허은하 위원장한테 맡겨놨더니만은 천하람 위원장 가족들이 절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창당이 되는 와중에 저한테 한번 툴툴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천하람 위원장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예, 아버지가 정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왜 자신과 놀아주지 못했는지를 알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이기인 의원이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허은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던지면서까지 이 길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두 불편하신 분을 말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쳐주십시오. 모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보다 나은을 외치면은 내일을 큰 소리로 외쳐주시고 개혁을 외치면은 신당을 외쳐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뭘 외치던지 간에 예, 함께를 외쳐주십시오. 예. 예. 오늘보다 나은 개혁! 하, 아직 안 끝났어요. 한국의 희망과 새로운 선택과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와 대한민국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네, 그럼 이 기세를 몰아 이준석 당대표 개혁신당 당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당기는 천하람 최고위원이자 본회의 임시의장께서 이준석 당대표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와 환호로 개혁신당 당기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내외빈 여러분,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정치를 재건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개혁신당 당무본부 김희철 팀